망설이지 말아줘. Oh my love. Stuck on you, 네 곁에, yeah. Stuck on you, 네 곁에, yeah. Stuck on you, 네 곁에, yeah. 바스락거린 속삭임, 혀끝에 맺힌 호기심, 또 펼쳐보잖아. 궁금해지니까 투명한 네가 닿으면 시간이 멈춰버리고 상쾌한 향기가 입속에 퍼져가. 너를 몰랐었다면 내가 어떻게 울적한 이 감정을 웃어넘길까. 정말 기뻐 이런 기쁨 너와 나를 수 찬바람이 불어오고 또 흩날려
내가 손잡는데 얼굴 빨개져 왜 이제 내 소원이 그림 같은 거리 이뤄지려고 해 우리 안가면 사라질까 단일초도 아쉬워 나 제가 언니의 별명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저희 단체로 다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네. 언니가 크게 한턱을 쏜 거예요.
아, 저희는 크게. 막 이거 나눌까? 약간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누지?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언니가 이제 이렇게 결제할게요 하고 딱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다이. 언니한테, 네, 그래서 언니한테 이 시대 최고의 여성이라고. 최고의 여성 배주연. 배주연 씨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 광고가 네.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네. 뭐 옛날 연습생 때부터도 네. 되게 서스름 없이 돈을 먼저 착해서 옛날부터 20대 최고의 여성이었어요. 네. 어느 시대를 뭐 태어나든 최고의 여성일 수만. 네. 저세요 언니. 언니 수고했어. 뭐야 이거? 언니 2018년 수고했어. 뭐냐? 고생 많았다. 언니 정말 고생했어. 감독이 한 번씩 폭발한 거 백허그를 해야 되나요? 왜 도망가요? 아, 이거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스탑. 언니. 네. 동생 4명을, 돌보느라, 수고했어. 시선이 천장했어. 수고했고, 2019년에도, 잘 부탁하고 노래가 어디 보시는 거죠? 자, 언니 쪽에 언니가 약간 걸쳐져 있어요 지금 저한테 네. 2019년에도 잘 부탁하고 우리 동생들 4명도 발전하도록 할게 잘 부탁해 형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지금 쳐다 오시는 거죠? 백허그 되게 잘한다! 그래, 잘한다! 지연 언니. 이불킥! 내가 자동한 분위기를 못 견디시는 거야. 지연 언니, 17살에 언니를 처음 봤는데, 제가 어느덧 20대 중반, 벌써 중반은 아니지만 24살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반말. 긴, 아오. 반말. 다시. 가고 있다. 그러고 있다. 24살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오빠, 내가 그랬다니까. 저도 이런 분위기가 될지는 몰랐는데. 있었지. 재밌는 걸 좀 해봅시다. 지금껏 즐거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꽤 있었고 그랬지만 우리 잘 극복해 나간 것처럼 2019년도 우리 함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같이 레드벨벳 하자! 백허그! 백허그요? 아 백허그 씨 앞에서 안아주세요. 백허그! 백허그! 야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왜 나 몰라 나 못 봤어. 실패했어. 손 때문에 놀래갖고. 홍보하려고 했네. 아. 이거 손에다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야, 더 이상한 거거든? 할 거 빨리 해! 언니한테 난 좀 많이 배웠던 거. 주연이가 거쳐왔잖아요. 맞아. 난 너무 그걸 느껴요. 예전에 나도 몰랐어요. 몰랐던 일을 언니는 그 눈에 다 보이나 봐요. 우리가 21살 때 언니는 24살이었고 막 이러니까. 맞아. 난 진짜 신기했던 게 연습생 때부터 내가 겪었던 것들을 언니가 되게 비슷하게 겪었었다? 그걸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오늘. 날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얘기해주더라고. 내가 이렇게 아는 거는 희한하게 나랑 되게 비슷하게 겪었대. 그 나이 시기 때에 이런 일들을 나 자기도 이렇게 행동을 했고 나처럼 이걸 딱 얘기를 해주는데 우와. 역시 이래서 언니구나. 약간 언니 얘기를 들으면 약간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난 한 대 정도 아니었어. 연차로 터져서 막 진짜 앞이 여봐. 맞은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좀 되게 많이 컸구나. 묵묵히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언니입니다. 멤버들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지켜보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리더입니다.
것 같아.